맛있을 때나 좀 하죠. 자, 오늘은 두구동에 있는 신천농원에 들렀습니다. 저희 철마 멘탈 충전소에 경계목을 좀 심기 위해서 들렀는데, 와, 여기 뭐 호박도 있고 상추도 있고 갖가지 채소들이 없는 게 없네요. 아, 이 대파 같은데? 이 대파인가요? 어제 와서 그 영산홍하고 홍가시하고 많이 사갔는데 좀 모자라서 오늘 더 추가로 사러 왔습니다. 사러 왔는데 사장님이 오늘 인심 좋게 저 파란 호박도 작은 거 하나 주시네. 제가 농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갖가지 나무들이 없는 게 없고 요 안에는 이렇게 모종을 또 이렇게 키우네요. 와, 이거 좀 상추 바로 뜯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직접 키워서 판매를 하시는구나. 아이고, 농장 규모가 아주 큽니다. 두구동에 있는 신천농원이라고 합니다. 신천농원. 지금 홍과실을 또 이 큰 나무를 다섯 그루를 또 더 사고 영산홍도 지금 또 여섯 그루 추가로 더 샀습니다. 아이고, 요즘 돈이 자꾸 많이 쓰이지는데 이거 빼놓은 고픈데 먹는 데는 이거 안 쓰고 계속 뭐 나무에만 돈을 좀 투자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제법 굵은 좋은 나무입니다, 이거. 네, 한 1년만 키우면 이 가지가 번져가지고 경계목 역할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아, 1년 지나면 5만원짜리 됩니까? 아, 1년만 키우면 5만원짜리. 이게 원래 비싼 건데 사장님이 8,000원에 한 그루에 싸게 주신다고 얘가 너무 싸게 샀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이거 안 사장님이 8,000원 줬다고 지금 화내시는데 큰일 났네. 이야기를 괜히 했네. 이거는 전장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 사장님 나 우리 가고 나면 이제 안 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사모님한테 이제 요 혼나겠다. 예. 4만원 하고. 오늘은 두구동에 있는 신천농원에 들렀습니다. 신천농원. 자, 전화번호 혹시 여기에 뭐 구입하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살면 되게 사장님 인심도 좋고 싸요. 여기 전화번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문이 전화번호 뜨죠. 아, 이거 제가 광고까지 했던데 신천농원, 신천농원입니다. 각종 채소, 그다음에 뭐 묘목.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조경에 필요한 그런 나무들도 많고 이렇게 나무가 필요하신 분들 봄보다는 가을에 나무를 심는 게 좋다 그래요. 가을에 나무 심으신 분들은 이곳에 들러서 좋은 나무 구경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농원에서 오늘 호박을 두 개나 얻었습니다.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호박 두 개를 주셨고 나무를 여기에 다 못 실어서 차 중간에도 저렇게 나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추까지 이렇게 또 추가로 또 사가지고 다시 철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철마 멘탈 충전소 앞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하얀 이름 모를 들꽃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가지고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네요. 정말 마음을 홀리네요. 이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코스모스입니다.